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성입니다. 2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죠. 문화 평론계 양심 찐 평론가 두 분,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1부에서는 또 BTS 얘기를 다뤘는데 2부에서는 또 BTS만큼이나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아티스트 분들, 네, 연극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우리 아티스트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소식, 그리고 좀 화가 나는 소식인데, 대통령 부부가 휴가 기간에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고, 예, 연극을 보러 갔어요.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 연극이길래.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극이었나요? 예. 지금 현재 연극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연극은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 작품은 정말 연극계의 중장년 거성들이 전부 다 총출동하는 연극이라서 지금 예매 순위도 1위입니다. 근데 그 작품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기 얘기를 다룬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늙은 도둑 이야기 같은 그런 작품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얘기. 네. 예. 그리고 2호선 세입자라고 하는 연극을 보러 갔어요. 너무 뜬금없죠? 2호선 제가 잘 세입자? 모르는 작품에서 찾아봤어요. 네. 심지어. 그랬는데 어떤 아차.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2호선에 집이 없어서 그 역사나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 직원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모습이야. 이러면서 비애를 느끼는 웹툰으로는 제법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작품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 네, 이걸 연극으로 갖고 왔을 때 어떤 제작진들이 어떻게 갖고 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은 거기서부터 생길 수 있는 코믹한 해프닝만을 강조한 그런 철저한 상업 연극인 거고, 가벼운 연극인 그리고 거죠. 그리고 기획자도 상업적 기획자가 이걸 만들었어요. 옥탑방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대학로에서 벌써 한 7, 8년째 장기 공연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팀에서 만든 새로운 캐시카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김원식 평론가님은 이 연극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옥탑방 고양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옥탑방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이제 담는 그런, 네, 작품으로 할 수 있는데 막상 동거를 다뤘으니까. 네. 작품을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모텔 간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뭐 그냥 툭하면은 모텔 그리고 성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 연상하는 자극적인, 네,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청춘들은 맨날 저 생각밖에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품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것을 저는 그 사회적인 그런 화두의 장식적 그 상업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 층들의 어떤 고민과 방황과 번민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아, 이거를 이제 그럴듯하게 사회적 가치를 둔 작품인 것처럼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해요. 딱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은 일부 불과하고 재밌거나 코믹하거나 섹시하거나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 분들은 그렇게, 아, 이제 영국도 변해야 된다. 영국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진지하고 사회적 주제, 아, 왜 우울하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재밌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했듯이, 네, 성인들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룬다 하더라도 우영우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만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작품을 보러 간 사람들도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왜 이 작품을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점이 좋아가지고 갔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네요. 못하죠.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연극이 대학로 연극을 대표할 만한 대통령 부부가 펠로시를 패싱하고 가서 볼 만한 연극이었는가가 아주 의아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모든 명예와 식견을 걸고 절대 그런 작품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작품은 사실상 이 연극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뒷골목 연극이라고 하는 계보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뒷골목 연극이 뭐죠? 예, 뒷골목이 이제 대학로가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발달한, 네, 그런 그 거리입니다. 문예회관은 이제 앞골목이죠. 그러니까 대로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예회관의 뒤쪽 편,
상대적으로 저 월세나 이런 것들이 쌌던 그런 공간에 그 90년대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극이 돈을 버는 거야. 심지어 그 앞골목에 있는 샘터 프랑스 극장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극장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 극장에서 90년대에는 약간 상업적인 연극을 하면서 돈을 그냥 그 기획자의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자루로 쓸어 담았대. 진짜. 현금 긁어. 그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촉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 나도 공간 하나만 있으면 저렇게 돈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에다가 월세 싼 데에다 대충 극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뒷골목 연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뒷골목 연극이라는 이름이 뭐 때문에 더 특히 만들어지게 됐냐. 90년대에 벗기기 연극이 성행했어요. 아 맞아. 미란다 뭐 콜렉터 진짜 뭐 여배우들 뭐 남자들이 아니고 성적으로 소비하는 아... 제가 사실은 그래서 90년대 대중연극이 뿌리 내렸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그거를 다 대중연극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해서 봤어. 네. 연극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가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다 망했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개그 콘서트들이 싹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에 와서는 바로 이런 코미디극들이 채우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서민의 애환을 담은 그런 대중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그냥 코미디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우당탕탕 퉁탕 하다가 끝나는 1시간 한 10분 정도 되게 그리고 젊은 배우들 써가지고 저렴하게 그렇게 만든 거야. 무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무대로 한 2년 3년 계속하는 그런 작품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러 가신 거예요. 아,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안목이나 그 무성이나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연극과 관련돼 있는 그 어떤 훅이나 이런 건 전혀 안 올라오고 전혀 없어요. 소맥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소맥하면서 그 배우들과 함께 연극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뭐 그 얘기를 들었다 했는데 아니 근데 과연 무슨 얘기를 더 없는 게 그 연극계의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을 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네. 없어요. 맞아요. 개인적인 어려움인 건지 이 극단의 어려움인 건지 작품을 만들 때의 어려움인 건지.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일반 셀럽이다 뭐 그러면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의 지도자 리더 혹은 대통령일 경우에는 그 행보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이면서도 실체적인 네. 영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거나 가치 부여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본인들이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김성수 평론가처럼 그렇죠. 그 맥락을 알고 아, 이 작품은 뭐 가면 된다 안 된다 또 가시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포인트를 줘야 된다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언론에다가 그거를 정보를 줘야 또 보도하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이해할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요. 아니 연극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가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고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부적절한 선택이었는데 네. 첫 번째 이 작품이 연극 그 전반적인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연극 종사자들의 어떤 최고의 성과물 혹은 상징적인 연극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선택됐는가 그 방면에서 거의 점수로 따지면 10점도 못 받아요. 네. 작품의 상징성을 받았을 예.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그 대학로라고 하는 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거를 딱 짚어볼 수 있는 곳에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는 그냥 저임금으로 박리다매를 해가지고 네. 자기네들은 마케팅이라고 주장하지만 심지어 이들이 소셜 마켓에다가 심지어 1,000원짜리도 풀고 이랬던 기획팀이에요 옛날에. 아... 지금도 8,000원짜리가 풀려 있어요. 특별 이벤트 그래가지고. 그 연극계에서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기네들은 150석 중에서 한 50석 팔았다? 그럼 100석 남잖아. 이거를 1,000원에 팔아버려. 그리고 나중에 다 티켓 팔렸다고 홍보하지. 전성 매진 이러고. 그러면 다른 극단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짓들을 막 합니다. 소비자가 제값을 내고 연극을 보러 가기 싫어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파괴시키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런 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도 8,000원짜리 공연이 있는 거고
대학로에서 공연하려면은 15,000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인건비를 줍니까? 이게 보몰의 법칙이라고 공연예술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은 산업에 속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인적 비용이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배우들이 스태프들이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인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정이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공연 문화와 더불어가지고 관객 문화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값을 주고 보는 공연 문화가 사실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조차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면 전체가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에 간 거예요.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연을 만들고 비즈니스 하는 쪽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주는 네.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사람을 아끼는 뭐 팬클럽이 있다. 그럼 그분들이 거기 갔어요. 그러면 팬들한테도 이거는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작품적인 가치, 시스템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도 낙제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럼 연극계 고충을 들어줄 만한 그 곳인가. 8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극계의 지금 가장 강력한 그런 문제와 갈등 요소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국립극장, 서계동 국립극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거기는 그러니까 서울역 뒤편에 사실 버려진 땅이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없었어요. 국립극단을 사실상 민영하면서 그러면서 국립극장에서 쫓아냈어요. 그 쫓아낸 주역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디 가겠냐. 세종문화회관 또 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로. 그거를 또 진짜 블랙리스트의 시행자였고 그리고 국립극단을 사실상 국립극장에서 내쫓은 그런 분이 세종문화회관의 대표로 가 있는 그런 서울시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연극인들이 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만들어놓고 거기서 공연하면서 키운 데가 서계동 국립극장이에요. 어? 말이 서계동 제2국립극장 뭐 소극장이지 사실 거기는 연극인들이 정말 거의 정말 천막 극장 같은 거예요. 천막 극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원로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또 거기에 가가지고 연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들기 노력해가지고 거기가 명소가 됐다. 명소가 되니까 이제 거기를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다고 연극인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위하고 그랬던 곳이 지금 8월 3일에 그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거길 갔어야지. 소통을 하려면. 물론 이 2호선 세입자의 배우들이 적절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제대로 돈을 받고 있는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했나? 소맥 마시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정치하러 갔죠 뭐. 이렇게 가놓고 무슨 소통을 어디다 대고 얘기합니까? 그냥 모욕당한 거야 연극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천정부지로 바닥이 없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문화예술 중에 연극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굉장히 국제적으로 수상 소식 많이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 송강호 씨도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다 연극했잖아요. 황정민 씨도. 그런데 가장 지금 블랙리스트부터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게 연극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극인들을 위한다. 뭐 연극인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이걸 함부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2차, 3차 좀 가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학로가 사실 이렇게 명소하는 것도 연극인들이 했던 거 망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연극을 찾아간다. 이거는 아, 문화예술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을 좀 그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공한 정치는 문화예술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성공한 예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대 정신을 계속 꿋꿋하게 실현하는 분들이고 네. 연극인들이야말로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언제나 네.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당만 깔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현실 비판과 이상적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떳떳하지 못할수록 그런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뒷골목 쪽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 그 2호선 세입자에서
신랄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겉 포장은 서민들을 위한 연극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하나의 장식처럼 언론을 그 어떤 장식을 했지만 보세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럼 결국 SNS 시대에 다 알게 되는데 왜 이런 자충수를 계속 두냐라는 거죠. 곧 다 알려지는 건데 70년대도 아니고요. 자,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두 가지 의혹을 또 제가 제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지금 완전히 망가진 선택이었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의혹이 또 있어. 그 중에 하나.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 이 배우들과 소맥 마시고 있는 이 사진. 네. 그리고 또 배우들과 그때 관객 같이 본 관객인 것 같아요. 관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다고 하면서 나간 시간이 9시 26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낸시 펠로시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럼 낸시 펠로시가 도착한 것을 마중 나오거나 제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됐겠죠. 네. 더군다나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게 전해졌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 사진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의전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한 건 아닐까. 그 사진을 갖다 굳이 사진을 안 보여줘도 됐거든. 네. 그래서 그걸 돌리면서 심지어 소맥 병이 막 어지럽게 있는 장면까지 돌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 결국은 이슈가 이슈를 덮겠다는 그런 판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연극인들은 완전 도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혹. 놀라운 이 의혹이 진짜 맞다면 진짜 이 집단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줬던 그런 선거 과정 중에 한 장면이 이준석과 나란히 대학로 작은 극장을 찾아가서 청년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장면이었어요. 물론 뜻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보고 야 마이크 패스만 하네. 쟤는 지가 생각이 없나 봐.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중도와 보수층한테는 굉장히 그게 괜찮아 보인 거야.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작품을 기획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게다가 지금 현재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극단 물결의 대표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부인 송현옥이 IHQ OTT에서 오뮤가 중계라고 하는 걸 진행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뒷골목 연극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7월 12일에.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선택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 지지자들끼리의 어떤 짜고 치는 그런 고스톱의 친목 모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연극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소통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PPL 본부지.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의혹인 것 같네요.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린 눈으로 보면 잘 모르겠긴 한데 그렇지. 어쨌든 의혹임은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극계를 농락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짓거리들을 계속하다간 네. 다시 한번 당신들의 심장에 연극인들의 그 분노에 찬 연기가 나라가 같이 바뀔 것이다. 와, 낸시 펠로시를 무시하고 친목 모임 와우. 했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바이든은 모르지, 그렇지만 낸시는 굉장히. 아니, 그럼 낸시 펠로시 같은 게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방문한 인사인데 이렇게 쳐도 됩니까? 미국 진짜. 의전 서열 3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세 번째 친한 친구의 연극을 보러 간 셈인 거죠? 아니, 그리고. 이상해. 보수분들 굉장히 미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송정기 막 감싸고 막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낸시 펠로시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왜 아무 말이 없나? 미국을 무시하는 와. 우리 특히나 이윤을 그 극단 신시의 대표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분이 박근혜를 그렇게 열심히 캠프에서 지지해주면서 꽤 많은 그런 이득을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지. 왜냐하면 신시는 그래도 주류거든.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래도 주류랑 놀았어. 여긴 주류도 아니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 네. 아니,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왜 하필 이 연극을 선택을 했고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연극을 꼭 보러 가야만 했는지가 약간 해소가 되는 듯도 싶네요. 그냥 차라리 집에 있지.
아, 우리 김호식 평론가님 진짜 화났다. 진짜 화나셨어요. 예. 우리 연극 문학에 건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집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휴가 간다면서요. 그 장고를 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언론 보도 나왔을 때, 야 이게 뭔가 반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사진을? 그 기획은 누가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수준이 아무 하지 않는 게 나은데. 차라리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꼭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그걸 아마 제어를 해야 좀 이게 반등 있지 않을까요? 네. 이분한테 차라리 경찰견을 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찰견과 같이 이렇게 안고 사진 찍고 또 같이 놀고 산책하고 그러시면 되잖아. 괜히 연극계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네, 연극계는 제발 건들지 말아주셨으면 아니, 잘 하고요. 잘 모르는 분야를 왜 자꾸 건드리지 모르겠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 자, 저희 2부 연극 왜 건드렸는지 한번 의혹 해소를 좀 잠깐 해봤고요.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보험 클리닉.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으실 텐데 제대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좀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의 친척. 여러분 친구 친척 조심하세요. 좀 전에 보셨죠? 잘못된 연극을 보실 수 있거든요. 괜한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시면 이 꼴이 납니다. 그럴 때 당했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릴 텐데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굉장히 많은데 혜택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쓸모있다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보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착한 보험 클리닉 광고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친구를 조심하라는 교훈을 끝으로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